아니, 조금이 안 나오지? 튜토리얼이라서 안 나오는 거겠지? 이렇게 계속 던전을 돌면서 NPC들을 좀 구해줘야 스탯이라던가 대장장이에서 무기라던가 그런 거를 가질 수 있어요. 마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원래 여기 NPC가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은 초반이라 가지고 주민을 구해야 돼요. 게임을 하면서. 이쪽으로 가운데로 들어가, 빨간색 부분에 들어가면 던전에 먹혀가지고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 되게 신나요, 게임이. 벌써부터 한 명을 구했다는. 이 게임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 돈을 직접 주워 먹어야 돼요. 정말 불편한 거야. 얘는 상점이에요. 게임에는 스탯이 있어가지고 위력, 체력, 공격 속도, 이동 속도 이런 거를 아이템 같은 걸 사용해서 올릴 수 있죠. 이거는 포탈인데 이렇게 포탈이 있는 맵끼리 다닐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게임 근거리가 좀 멍청해가지고 사거리 긴 무기로 농락하면은 되게 간단해요. 아야, 아 내가 먹었어. 여기는 이제 음식점이라고 해서 음식을 팔아서 능력치를 올려줘요. 근데 이 포만감이 있는데 포만감이 꽉 차면은 음식을 다 먹을 수 없어요. 버섯이 제일 좋은데? 여기는 재단인데, 아, 여기 뭐 올려놨었을 때 먹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아아! 아, 진짜, 미노타우루스 트루키스네. 레벨업. 이 레벨을 가지고. 맞아요. 이거 보여주려고 죽었어. 주민들을 구했죠,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건물을 짓고. 능력치를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건물이랑 NPC를 해금할 때마다. 새로운 아이템이 던전에서 해금이 돼서 좀더 좋은 아이템들을 줄수 있어요. 뭐가 좋더라? 신속이 짱 아니야? 고속으로 간다. 주민. 주민을 구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아이고. 때려가지고 상대 원거리 공격을 없앨 수가 있네요. 이게 패링이 되네. 오, 된다! 오, 된다! 베이스가 되는 건가? 헤딩이 되는 공격이 있다. 딴건 발휘하는 것 같다. 키오스 유저들의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게임이네, 이거. 나이스. 아이템을 하나 더낄수 있다. 뭐야? 세트 효과? 이 게임 세트 효과도 있어요? 나 몰랐네. 뭐가? 아. 아, 은반지 은기고리로다가. 이거 반지 다 모으면 그냥 반지에다가. 세트템 모으는 재미도 있겠네요. 게임 많이 늘었는데 내가 옛날에 할 때랑 다르네. 이제 보스네요. 세일즈 잡으러 가야 돼, 세일즈. 사실상 맞질해도 이길걸요? 되게 귀엽다. 오노. 뭐야, 이 호구 새끼는. 보스가 그냥 호구인데요? 그냥 맞지라면 이기죠? 와, 돈 주는 거 봐라. 미쳤다. 오, 렉 걸렸어, 그러면. 해골왕의 대검. 역시, 싼건 말이 아니다. 잠깐만, 얼음이 어디서 나오는데? 아, 얘가 머리 통하는 거면. 나이스. 새우 튀김? 뭔가 되게 많아. 약간 그거야. 옛날에 허니버터칩 유행했을 때, 허니버터칩에 이제, 짱구랑, 맛없는 과자들 껴놓고 이제 막 8,000원에 팔고 그랬을 때 있었는데, 마트에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 방귀에 싼 거? 일단은 저는 딴 건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딴 건을 버릴 수가 없다. 아, 여기 이쪽에 공격 속도 증가 지속 시간이 나오네요. 이게 이제 끝나면은 공격 속도 증가 버프가 사라져. 어, 바닥. 어, 여기 바닥. 어, 여기 바닥. 어, 나이스. 대장장이 아저씨. 보이셨구요. 아! 이 아이템, 먹었던 아이템에 따라서 아마 그 골드를 줄 거예요, 아마. 그 기억상으로는. 이 골드로 이제 마을에서 건물을 짓는다거나 템을 산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대장간. 이게 게임 시작할 때마다 랜덤으로 무기 하나 줘요. 멋있는 무기들 너무 많구만. 자, 이렇게 보죠. 강미리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